이데일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한국 증시는 약보합권, 강보합권 속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들을 좀 지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상승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 시장은 좀 차익 실현 매물과 그다음에 좀 기간 조정을 보이기 위한 어느 정도 빌미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좀 더 강하게 잡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반영되면서 좀 혼조세를 기록을 했죠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거기에 따른 혼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한 CPI 지표 발표 이전까지는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세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조정은 확실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지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연기금 수급도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걸 감안해보면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부재하고 크게 조정까지는 좀 바라지 않는 좀 좁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그러다 보니까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상승과 매수와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종목별 순환매를 노리셔야 되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코스피 지수는 2450선, 코스닥 지수는 2810선 정도가 지지를 해준다라면 사실 뭐 크게 무리 없이 종목별 장세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결국에는 뭐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 좀 어떤 거 보시는지도 조언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SM이라는 종목을 네,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난주에 목요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오늘도 좀 1.9%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모멘텀적으로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미디어 엔터 쪽과 그다음에 앞으로 엔터주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 성장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. 특히 주말 사이에 우리가 과거에 유명했던 소녀시대가 다시 컴백을 하면서 SM의 실적의 기대치에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행사를 좀 진행함으로써 현재 빈 일본 QC가 지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지속해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구간에서 SMCNC라든가 SM라이프 디자인, SM 모두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안정적인 매매로서 SM 현재 구간에서 접근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SM 지난주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저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오후장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문가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